제15호 태풍 고니는 21시 현재 울릉도 남동쪽 약 8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 98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29m로 강도 중의 소형급의 태풍으로 약해졌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지나서 동해 북부 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는 해제되고 강원 동해안과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강풍주의보로 대치됐는데요. 여전히 태풍의 진로와 근접한 동해 전해상에서는 태풍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영동에서는 시간당 10mm의 약간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내일까지 강원도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서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강원 영서와 경상북도에서는 최고 2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는 비가 오다가 새벽에 점차 그치겠고요. 경기 북부에서는 늦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에서 북상하는 제15호 태풍 고니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서울 경기도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도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이 지역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강릉 25도, 대전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주 19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전주가 27도, 광주는 28도, 제주는 26도까지 오르면서 한낮 기온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3에서 9m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남해 동부 전해상에서는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